형광등 안전기가 나간 건지 등 전구가 문제 있는 건지 켜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가리려고 했는데 안전기를 사다 가는 방식으로 가려다가 좀 다른 방식이 있었길래 그걸로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. 다이 LED는 이렇게 메인과 이렇게 연결 케이블 그리고 뭐 이게 들어 있습니다. 이걸 잘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잘 될까요?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이게 천장 등 상태입니다. 천장 등 예전에 썼던 자리에 그대로 자금을 갖다 그냥 꼬라박는 형태로 교체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저걸 달 예정입니다. 그냥 얘를 이용해서 붙일 수 있나 모르겠네요. 브라켓을 써서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풀어냈습니다. 그래서 직접 저 앙카를 기대서 한번 고정을 시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냥 자석만으로 붙였습니다. 그냥 자석만으로 고정시켰고 브라켓에 있던 나사를 빼가지고 그냥 자석으로 고정해 좀 튼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케이블은 꼬다리에 이렇게 그냥 연결돼서 이거 한번 정리. 검정 테이프로 길게 늘어선 거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. 뭐 다른 재료가 눈에 잘안 띄어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른 테이프로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.